이번에는 네. 아까는 삼층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원진살. 원진살은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살이 원진살입니다. 그리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헤어지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막 서로가 또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 그러니까 싸워가면서도 헤어지지도 못하면서 그게 원진살이에요. 그리고 뭐랄까 어떤 분들은 진짜 신랑이 얻어 터지면서 얻어 맞으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그게 원진살인데 그것도 무섭습니다. 그것도 풀고 사셔야 돼요. 원진살이 무서워요? 상충살이 무서워요? 둘 다 무섭죠. 둘 다 무서워요. 대개 보면 부부간에 이렇게 싸우고 사리사건 나죠? 대개 보면 원진 상충이 껴있어요. 그래서 사리사건이 나고 죽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원진살을 갖고 이제 모르고 있다가 네.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원진살 있네 하시는 분들은 풀어야 된다? 네, 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럼 자식 간에도 뭐 그런 게 있나요? 자식 간에도 무섭죠.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상충살을 갖고 있고 원진살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 자식 간에도 만약 그 자식이 살이 껴있다라면 부부 간에 싸움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엄청 미워합니다. 미워해서 안 좋습니다. 그건 무섭죠, 진짜. 그러면 돼지띠랑 원숭이띠는 좀 어때요? 잔내비띠가 돼지띠에 재주를 많이 부리죠. 궁합 괜찮습니다. 돼지띠하고 잔내비띠는 궁합이 좋아요. 궁합이 좋아요? 예. 확실합니까? 네, 네 좋습니다. 제 아들이 잔나비라.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자식을 한 명 더 낳는데 네. 상충이라든지 원진살을 갖고 있는 자식이 있으면 네. 그 살을 풀어야 된다? 네, 풀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덜 하나요, 혹시? 네, 그 애기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 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필히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